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80 살아도 90을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하면 모든 것은 종료됩니다. 본문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지나가 버리고 말 시간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맙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삶이 안정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다가 찾으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삼켜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이미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실패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에게 넘어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맙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패배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가 뼈아픈 영적인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당신에게 찾아와 삼켜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모릅니다. 지금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신앙생활도 했고 직분도 있지만 저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와 본인은 압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영적으로 깨어 깊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무엇보다라는 말씀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어냈습니다. 함은 이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이 다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샘과 야벳은 뒷걸음쳐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샘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벳의 후손이 다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라면 그것은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언제든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의 빚진 자 된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이제는 갚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을 받아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처럼 복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사랑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든 마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따지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품는 능력입니다. 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억울함과 원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랑의 폭이 넓어집니다. 미움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셋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혼자 가지고 있으라 절대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데 쓰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데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시간도 결국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가버리고 다 소멸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아직의 시간도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